아유, 네,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입니다. 국정감사는 다잘 아시다시피 국정 전반에 대한 예산 정책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예산 국회, 입법 국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공격만이 최상의 방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만 해도 교육위의 주요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과 관련된 증인입니다. 1999년 석사 논문이 정말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방탄을 위해서는 뭐 25년이 지난 논문도 석사 논문도 끌고 들어오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정쟁과 공격 위주의 국회를 이끌고 간다고 해도 결국은 부메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교육위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소위 뉴 라이트 교과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검증을 하고 보니 뉴라이트 교과서는 없고 그야말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칭송하고 북한이 왜 핵을 가지는지를 북한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남북 협상이 실패한 것이 남측의 잘못인 것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아주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박상용 검사의 에 대한 청문회 역시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그것도 아주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상용 검사의 아버님이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쉬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님을 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우리 아들은 도둑놈 잡은 것 말고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의 본분을 다한 사람을 이렇게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정말 국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한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